안녕하세요. 오카나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믿음 좋은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남편이 좋지 못한 길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가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을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너무 일이 심각해서 그 파인 고를 메꿀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이제 이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 잘못을 생각하면 이혼을 100번 해도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래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혼도 보류하고 기다려보겠다는 여운을 남기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 사랑보다도 미움이 앞서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마음일까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얼마나 사람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입니까? 내일부터 우리 일본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마는 이제 두 번째 일본 목사님들을 모시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상하다.
마음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저 자신이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왜 꼭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 아니하는 과거의 치욕사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 자주자주 읽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나?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러나 그 일본 목사님도 과거의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똑같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의를 외치다가 그들은 끌려갔고 그들은 세멘트 바닥에서 먹지 못하고 떨다가 죽은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원수를 구원하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충만이 있을 때 비로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1절에 들어와서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동족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원수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에게 쫓겨다니며 핍박을 당하는 신세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조용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담은 거룩한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9장에서 이미 자기가 얼마나 자기 동족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을 실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 이유를 또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음이 미지근한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이 몹시 느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한 분들을 향해서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 꺼진 엔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듯이 열심 없는 신앙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저는 열심 없는 신자보다 열심 있는 신자를 훨씬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들고 극성을 피울 때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독소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독소가 그 열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2절에서 한 가지 지적한 것은 그 열심이 왜 나쁘냐, 무엇을 쫓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나빴다고 했습니다. 해롭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지금 무식한 열심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그들을 해치고 만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순서를 바꾸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 열심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는 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다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분명히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시대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경건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무엇을 뭐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서서히 포기하게 되고 대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아주옵소서 하는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그들이 간절히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자기의 한계성을 하나님께 자인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와 같은 경건한 선배들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더라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쓸데없이 극성을 피우는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70-8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다음부터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왜 잘못된 길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쪽으로 그들의 열심이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인간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었는데 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율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과 해석을 보탠 책입니다. 그 책은 자꾸 페이지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몇십 페이지밖에 안 되던 것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육법전서처럼 천재가 아니면 도무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뒤지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장로의 유전집, 소위 토라라고 하는 그 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극소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이상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놓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전부 송두리째 내버리고 그 대신
덜 중요한 형식적인 법조문을 잔뜩 걸쳐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모순투성이의 악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로의 유전, 즉 토라를 지키는 유대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이면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될 경우에는 유대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스위치를 올리게 합니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정도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악법을 지켜 의로워질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 그 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처럼 이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레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람까지 죽인다 하고 떠드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해로운 열심입니까? 또 두 번째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은 지식을 쫓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쫓지 아니하는 열심,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쫓지 않는다, 무식하다, 무엇에 대해서 무식하다? 3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같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앞에 있는 여러 장에서 이 사실을 저는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는 죄가 없으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그가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떨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열심히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굉장히 뭐 탐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열심히 뛰어야 비로소 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므로 우리가 뭐 탐구하고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얻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셨지 우리가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 우리가 뭐 손발을 비벼가지고 얻은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밌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 본문 읽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이런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본문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을 14절까지 돌아가서 읽으시고 그것을 비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30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는 그 말이 나와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거기까지만 인용을 해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서 바다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올라가고 땅속을 들어가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뭐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우리의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뭐 죽은 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노래갈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가 오셨지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지 우리가 가서 손발 빈다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뭐 극성 피운다고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고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뭐 노력하고 떠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수고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군소리 할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믿지만은 그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구비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몇 가지 조건을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9절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하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왕이요. 내가 절대 복종할 자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생명받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10절, 사람이 다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듣기 좋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면 입을 열지 않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형제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린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십니다.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얻는 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의, 이 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무식하면서 열심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 무식의 비극이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식하면서 율법만 지키겠다고 열심을 피우는 이 그들의 그 잘못된 열심, 이것이 그들로 알고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공로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빠진 무식한 열심, 이것이 그들로 알고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어두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극성을 부리는 자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교와 사상이 잘못된 것일수록 거기에 심취한 자들은 더 무서운 광신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자보다도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하는 자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은 그 사이리성을 감추기 위해서 추종자들에게 극단적인 열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2년 전에 뭐 일간지에 기재된 어느 아버지의 수기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딸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날마다 그 딸을 지켜보는 마음이 뿌듯했던 아버지.
그러나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입이 잘못된 기독교 사입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학교 간답시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는 12시 밤 12시에 들어오면서 학교는 가지 않고 그 사입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포도 가느라고 쫓아다닌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포덕이 뭔지 압니까? 포교. 그들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포덕.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서는 오늘 어느 캠퍼스에 가서 학생 몇 명을 포덕해가지고 데려오라 지시를 받으면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순진한 학생들 꼬여가지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이단에 충성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딸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건 마귀의 열심이니까 좀 극성맞은 데가 있어요. 다미 선교인지 도미 선교인지 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에 빠져가지고 금년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열심을 여러분이 따를 수가 있습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요 무식한 데서 오는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불행하게도 잘못된 대로 미끄러진 교인들을 가끔 보면 가서 광신자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광신자인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열심히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고 떠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식해서 부리는 극성은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데 머리까지 열을 받았으니 그 열받은 머리를 누가 시킵니까? 그렇게 해서 열광주의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병적인 열광주의자.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느니 불 꺼진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는데 뭐 남을 해칠 거 있나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그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부인이 너무 사랑의 교회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열받아도 보통 받은 것이 아니다 걱정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미친 것이 얼마나 멋있는 열심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열심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어서 극성을 피우는 열광주의자들과 달리 우리는 좀 냉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잘못된 진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뛰는데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어찌 뛰지 않겠습니까? 어찌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좋은 예수를 알고도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좀 의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열심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며 그로 말미암아 고치되는 열심입니다. 진센 도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정열이 있다. 그 정열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열심. 그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열심은 절대로 나무랄 것이 없는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은근한 열심이 있습니까? 빨리 꺼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끼고 열심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빨리 물동이를 들고 가서 꺼버리십시오.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치는 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름을 좀 더 부으십시오. 더 부어도 괜찮습니다. 지나치리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나치면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기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동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단 집단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데가 또 있는지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단이 극성을 피우는 데가 또 있을까요? 자칭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열 손가락이 더 된다니까. 우리나라 예수님이 열 몇 분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이거. 그리고 세계에서 북한 동포들만큼 저주스러운 극성을 피우며 거짓된 주체사상의 사상에 빠져 놀아나는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는 너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고통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욕하고 비웃기만 하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서대반 선교사가 보고하는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북한의 상황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설교 서대반 선교사가 한다고 휴고에 안 났던데?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안 냈어요. 일부러. 누가 뭐 한다 하면 나오고 안 한다 하면 안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제 수요일 날이나 뭐 주일날 낮이나 뭐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주변에 안 낼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성실하게 참석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은혜를 받도록.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압니까? 어쨌든 지난 수요일에 그랬습니다. 와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 중에 북한에 참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렇게 했죠. 북한 공산당원으로서 고급 간부였던 사람이 지금은 당원이 아니 간부는 아닙니다만 당원의 신분을 갖고 아주 지체, 북한에서는 그래도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인데 50대 초반의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에게 너무 사로잡혀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니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뚫려 들어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왜 유배 안 됐느냐? 지체가 높은 당원이니까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내보냈습니다만 나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지 못해 또 전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대를 잘라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두들겨 맞아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선교사가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자기에게 특송을 하나 하라고 시켜서 나와가지고는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특송을 뭘 했느냐 하면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는 찬송 있죠. 그 찬송을 독창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르다가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좀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150명 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더라.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을 하대. 예수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인지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끝내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같이 부릅시다 했답니다. 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동족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속아서 오늘날까지 예수 모르고 살지만 그래도 무언가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금방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동족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놓고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 때문에 고통하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비록 잘못된 열심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너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내 동족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느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하고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저는 그들을 위해 날마다 가슴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 내 동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141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1장. 141장 죄인도 Yes, you are.
찬양을 다시 주님께 없다 한다 하늘에 사여요 주 안에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에 빠진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열심, 자기 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식한 열심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를 오늘날까지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일생 동안 자기의 가진 것을 송두리째 다 소비하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그들의 열심에 뒤지지 않도록 참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잘못된 열심에 빠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동족, 남한에 있는 우리 동족,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 하루빨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열심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사이비 단체에 끌려가서도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여 가슴에 불이 꺼진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하루빨리 그 마음에 열심의 불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뜨겁게 섬기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